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위생기구 및 배관 재료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2페이지. 502페이지 보시면, 자,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적인 측면에서, 먼저, 위생기구라는 것은 물을 사용하는 기구가 위생기구가 됩니다. 물을 사용하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흡수성은 적어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기구에는 뭐 대변기나 뭐 소변기 여러분들 많죠? 욕조나 그리고 뭐 싱크대 이런 게다 위생기구입니다. 그래서 흡수성은 적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룰 거는 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다룰 수 있는 것이 5번입니다. 각종 형상 및 크기 제작이 쉬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생기구의 유니트 하나 나오죠. 자, 유니트의 이점 개념이 나오고, 유니트의 조건, 유니트는 단위화 시키는 것을 유니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욕실 경우이죠. 욕실에 보시면 욕조나 세면기, 대변기가 공장 생산품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화를 해놓지 않으면 현장에서 조립이 어렵죠. 그래서 유니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니타의 조건이 7회 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점 가지고 8회 때 출제가 되었었고, 조건 가지고 7회 때 냈습니다. 그래서 7회, 8회 때뭐 기출이 됐고요. 20회 때 지문 한줄 나왔습니다. 지문 한 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유니타 이점적인 측면이 지문에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니타의 조건적인 측면을 조금 봐 두십시오. 그래서 조건은 가볍고 운반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조립이 용이해야 돼. 가격 저렴하고 유닛 내 배관은 단순해야 됩니다. 자, 7회 때 출제될 때 이거 배관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배관이 단순인데 복잡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배관이 방수부를 통과하지 않고 바닥 위에서 처리가 가능해야 돼요.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보통 80년도까지는 어떤 유형이었는가 하면 자, 뭐, 사무실이나 아파트나 동일하게, 자, 각 기구마다, 예를 들어서 세면기도 S트랩을 써가지고, 80년도 뭐, 한 중반, 초중반까지는 어땠는가, 배관을 바닥으로 뚫고 내려갔습니다. 보통 S트랩을 써가지고. 그러면, 바닥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뚫었다는 것은 조인트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조인트가 생기면 누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닥으로 뚫지 않고, 바닥을 통과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면기를 보시면, 그래서 피트랩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면기 보면 밑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트랩이. 피트랩 되어 가지고 배수 수직간이 어디 있는가, 벽 속에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통과하지 않도록 설계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는 형태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뚫고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방수부를 통과하지 않고 바닥 위에서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503페이지에 보시면 대변기가 나옵니다. 대변기. 자, 대변기에서 먼저 보시면 세정 급수 방식입니다.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기한 분류가 세정 급수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세정 급수 방식에 따라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세정 급수 방식. 세정 급수 방식으로 나눴을 때, 자,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이 탱크식이고요. 하이
하이탱크. 하이탱크식과 그다음에 로탱크식. 자, 이 로탱크식은 발음을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그냥 로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로탱크식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세정탱크를 가지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탱크. 그래서 503페이지 그 그림 보시면 그게 하이탱크죠. 물탱크가 높게 쓸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세정밸브식이 있고 그다음에 기압탱크식에서 총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에서 이제 대장은 누군가 하면 얘입니다. 아, 대장은 세정밸브입니다. 얘가 주인공입니다. 세정밸브가. 그래서 이제 세정밸브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집중적으로. 자, 그러면 공동주택과 관련된 것은 무슨 탱크다? 로탱크죠. 자, 로탱크는 이것만 명심해 주시면 돼. 자, 로탱크식의 경우는, 자, 로탱크식의 경우는 물탱크가 낮게 있습니다. 낮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소음이 적습니다. 소음이 적은 방식이 로탱크예요. 그래서 주택의 적합도가 있는 것은 무슨 것이다? 로탱크식. 주택에 적합합니다. 주택에 적합하고, 근데 이제 로탱크가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게 투피스가 있고 원피스가 있어요. 자, 일체형으로 제작된 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밑에 변기하고 위에 물탱크가 따로 조립되는 방식이죠. 변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택이 이제 적합한데, 이제 투피스하고 원피스가 있는데, 위에 물탱크를 분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일체형으로 제작된 변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탱크식은.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급수강경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설계 기준상하고, 설계 기준상하고, 실제 쓰는 거하고 약간 다르긴 다른데, 설계 기준은 가르쳐 줄게요. 하이탱크, 로탱크이죠? 하이탱크, 로탱크일 때, 급수강경 설계 기준은 가르쳐 줄게요. 실제는 거의 15mm를 쓰고, 급수강경을 설계 기준상은 얼마로 잡고 있는가 하면 10mm로 잡고 있어요. 급수강경 설계 기준에서는 10mm예요. 10mm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10mm를 길, 하이탱크나 로탱크나. 그런데, 원피스식만 달라요. 이번 생땡이제 원피스. 원피스는 하나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일체형으로. 그래서 밑에 변기하고 물탱크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피스식일 때는 이때는 15mm예요. 급수강경이. 이때는 15mm. 설계 기준상은 이렇게 보통 하고 있어요. 혹시나 알아두십시오. 일단은 개념상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개념 봐두고 나서 넘겨,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래서 얘들은 특징이 뭐예요? 하이탱크나 로탱크는? 자, 연속 사용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얘들은 물 차는 시간, 그래서 연속 사용이 안 되는 변기예요. 연속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정밸브식 대변기는, 자, 얘는, 세정탱크가 없는 거야. 얘는 세정탱크가 없는 거야. 세정탱크가 없이 급수관을 다이렉트로, 자, 변기에 연결해 준 것이 바로, 세정밸브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정밸브식은 우리가 알아둘, 이것은 연속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속 사용을 할수 있는 게 세정밸브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올해 급수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얘는 급수간경이 25mm 이상이 돼 주셔야 됩니다. 25mm 이상이. 그래서 급수간경이 25mm 이상 돼야 되는 거. 그래서 간경이 제일 커야 되는 게 세정밸브식이에요.
자, 이 급수 간격이 25mm 이상이 돼야 되고, 이때 거기 보시면 급수압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자, 급수압이, 자, 꼭 곤치십시오. 이걸 왜안 곤쳐놨지? 그래서 이 급수압이, 자, 0.1 메가파스칼 이라겠죠? 수정해 놓읍시오. 자, 급수압이 0.1 메가파스칼. 어? 왜 여기 안 곤쳐져 있지? 앞에. 그래서 급수압이 0.1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된다 했겠습니다. 급수압이 0.1 메가파스칼. 그래서 급수압이 0.1 메가파스칼. 0.1 메가파스칼 대략 약 얼마? 100kPa 이랬겠죠? 자, 100kPa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100kPa. 0.메가파스칼이 자, 100kPa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얘는 자, 이 바로 급수관을 다이렉터로 변기 연결했기 때문에 자, 이 급수의 오염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무엇을 꼭 설치해야 된다? 진공 방지기. 진공 방지기. 자, 버큄 브레이크를 설치해야 되는 자, 우리가 그것이 바로 세정 밸브식이 됩니다. 세정 밸브식. 그래서 개념상 기억하시고 기압된 거는 종류만 기억하십시오. 세부조 낼 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자, 일반 건물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종류만 기억하고 값으로 해서 조금씩 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로탱크나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정 밸브고 그다음에 로탱크 정도 간략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05페이지 보시면 자, 대변기의 세정 방식에 대한 분류가 나옵니다. 대변기의 세정 방식. 자, 세정 방식은 세정 원리라고 했습니다. 세정 원리. 자, 세정 방식은 세정 원리에 따른 분류입니다. 세정 방식이라는 것은 세정 원리가 어떤 원리에서 하느냐. 이것이 세정 방식이라는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대변기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자, 세출식 변기. 자, 세출식은 물에 자, 우리가 분출 사출 작용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출식이 바로 동양식 변기예요. 동양식 변기로서 자, 일반적으로 이 변기가 됩니다. 이렇게 된 형태. 네, 앉아서 이렇게 누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 거.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여기에 용변을 떨어뜨리면 뒤에서 여기에서 뒤에서 자, 물이 사출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도 조금씩 내려와서 여 밑에 앞에 봉수가 이렇게 있죠. 낙차시켜 사는 이 방식. 그래서 이 방식이 자, 바로 세출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출식 변기는 자, 건조 면적이 커요. 건조 면적이 크고 유수면이 적죠. 유수면이 적어요. 건조 면적은 크고 유수면이 적은 변기가 바로 이 세출식 변기예요. 그래서 세출식 변기는 무엇이 많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래서 건조 면적은 크면서 유수면이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악취 발생이 많죠. 그래서 악취 발생이 큰 것이 바로 이 세출식 변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출식 변기는 변자가 없어요. 변자가. 얘는 자변기가 아니라는 거야. 변자가 없는 변기예요. 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변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봉수 깊이가 깊게 할 수가 없습니다. 봉수 깊이가 50mm 정도야. 그러면 봉수 깊이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최소가 50, 최대가 100mm 사이에서 했잖아요. 그럼 봉수 깊이가 깊으면 무엇이다? 세정 능력이 좋은 것이고
자, 봉수 깊이가 얕을수록 세정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쇠락식. 쇠락식은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세정하는 방식이 쇠락식 변기라고 보시면 돼.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쇠락식 변기는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세정하는 방식으로서, 자, 얘는 이제 자변기입니다. 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자, 자변기 중에서는 건조 면적이 좀 커요. 건조 면적이 크고, 유수면이 적은 것이 특징이에요. 자변기 중에서는. 그러면 전체 변기 중에 건조 면적이 가장 큰 것은 뭐다? 세출식이고요. 그 다음에 쇠락식 변기도 건조 면적이 크고 유수면이 적습니다. 그리고 얘는 물의 낙차를 이용한다 그래서 세정을 물에 뭐다? 낙차를 이용해서 쇠락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쇠락식 변기도 봉수 깊이가 50mm 정도로 합니다. 50mm. 그러면 봉수 깊이가 얕다는 것은 세정 능력이 어떻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이펀식이 나오죠. 세 번째 사이펀식. 자, 사이펀식은 사이펀 작용을 이용해서 오물을 하는 거죠. 사이펀 작용으로 오물을 세정하는 거예요. 오물을 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사이펀식입니다. 그러면 사이펀 작용을 활용하다 보니까 얘는 건조 면적이 적고요. 건조 면적은 적으면서 유수면은 넓게 된다. 유수면은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수면이 넓습니다. 그러면 사이펀자가 들어가는 애들은 보통 유수면이 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봐두고 얘는 봉수 깊이가 65mm로 하면 됐네. 봉수 깊이가 65mm 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봉수 깊이가.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펀 Z식이 있습니다. 사이펀 Z식. 자, 사이펀 Z식은 세정 원리가 두 가지를 활용하는 거야. 얘는 세정 원리가 사이펀 작용에다가 플러스 바로 무슨 작용을? Z 작용, 물을 분사시키는 Z 작용입니다. 두 가지 작용을 활용해서 Z작용의 원리를 해서 세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사이펀 Z식 이렇게 명칭이 부여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 사이펀 Z식은 봉수 깊이를 갖다가 75mm 이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세정 능력이 어떻게 우수하다는 거예요. 봉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은 세정 능력이 좋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롯 아웃식이 나오죠. 다섯 번째 블롯 아웃식. 자, 이 블롯 아웃식은 뭐 치출식이라고도 하고요. 자, 세정 원리가 자, 물의 분사작용을 어느 방향으로 하는가? 배수 방향으로 분출해서, 그래서 이거는, 보통 물의 분출을 갖다가 Z 작용을, 배수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배수 방향으로 하여, 오물을 세정하는 방식입니다. 세정하는 방식이 자, 물의 분출 작용을 배수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인가 하면, 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여기 트랩이 있으면, 자, 이쪽 방향에다가 Z공을 둬가지고 물을 분사시키는
구멍을 뚫어서 이쪽으로 불어내는 형상입니다. 이렇게 간격하게 이것이 블루드아웃이 치출식입니다. 근데 블루드아웃식은 소음이 제일 커요. 수압이 크다 보니까 소음이 가장 큰 방식이야. 소음이 가장 큰 것이 블루드아웃식이 됩니다. 그러면 소음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합니다. 공동주택에 자 우리가 부적합한 방식이에요. 부적합한 것이 블루드아웃식 개념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얘는 수압이 커야 돼요. 수압이 큰 방식이라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이펀 볼텍스식이 나오죠. 사이펀 볼텍스식. 자, 이 사이펀 볼텍스식이 이게 원피스식입니다. 원피스. 얘가 원피스식입니다. 원피스식. 그래서 이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피스. 원피스형입니다. 그래서 사이펀 볼텍스식의 원리는 세정 원리가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세정 원리적인 측면. 자, 세정 원리는 보통 이것은 사이펀 작용하고 사이펀 작용과 물의 회전 운동의 와류 작용이에요. 그래서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사이펀 볼텍스이네. 돌면서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원피스로 제작되다 보니까 제조 공정이 어떻게 복잡한 거예요. 이것은 제조 공정이 복잡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럼 제조 공정이 복잡하면 단가는 싸다 비싸다? 비싼 적인 측면이 됩니다. 이것이 사이펀 볼텍스식 개념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제조 공정이 복잡습니다. 그런데 자 얘는 소음이 적습니다. 사이펀 볼텍스식이 소음이 적은 변기가 사이펀 볼텍스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조온 대변기 있죠? 그래서 얘도 이제 특징 이겁니다. 사이펀 볼텍스식도 유수면이 굉장히 넓어요. 유수면은 넓고 건조 면적이 적은 변기예요. 건조 면적이 적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507페이지 보면 조온 대변기의 조건 개념이 나옵니다. 조온 대변기의 조건. 그래서 건조 면적은 적고 유수면 넓은 것이 조온 변기가 됩니다. 자, 보통 유수면이 넓어야지 악취가 덜 생겨요. 그리고 변기 오물이 더 묻는 거예요. 건조 면적이 넓어지면 오물이 많이 묻는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정시 소음이 작고 세정수가 적어야 돼요. 그리고 배수로 내경은 커서 잘 내려가야 되죠. 내경이 작으면 어떻게 막힙니다. 특히 붉은 변을 두신 분들이 많이 막히죠. 휴지 많이 쓰는 분. 그리고 봉수 깊이가 적당해야 돼요. 자, 봉수 깊이는 깊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깊이가 좋은 그 변기 세정 능력에 맞춰서 적당한 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자면은 어떻게 넓어야 돼요. 자면이 넓어야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건 이겁니다. 이 변기 보고 세출식 변기를 보고 인체공학적이라 하면 안 돼요. 세출식 변기는 인체공학적이 아니고 이때 인체과학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면이 이제 자변기 중에 자면이 좁은 게 얘예요. 세락식이 자면이 좁아요. 옛날 초창기에 공급됐던 변기예요. 우리나라 양변기 공급하면서 작은 변기, 히프 큰 사람 막 넘칠 것 같은 이제. 네. 이 유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안에 물이 찬 게 유수면이 여기 유수면, 나머지가 건조면.
이게 유수면에, 유수면은 이걸 뜻합니다. 이, 차지한 이 면적. 그럼 나머지가 요 안쪽이 근조 면적이 되는 게. 자,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07페이지 위생 도기적인 측면. 이건 뭐두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번 정도. 그래서 뭐 장점은 산화 알칼리 침식되지 않는다는 거. 오수 악취를 흡수하지 않아야 되겠죠. 않는다. 그리고 복잡한 구조 일체화 제작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자 탄력성이 없고 충격이 약함으로 파손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파손되면 보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팽창 계수가 아주 저 금속 기구나 콘크리트 접속 시 특수 공법이 요구하다는 것은 공사가 시공이 어렵게 까다롭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서 페이지 508페이지 뭐 배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관 쪽은 거기 뭐 배관 선택 시 고려 조건 요거 한 간단히만 한번 보십시오. 혹시나 언급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직은 언급 안 됐습니다. 관내 유체의 최고 사용 온도, 최고 사용 압력을 고려해야 돼요. 배관은. 만약에 압력이 큰 데다가 잘못 사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유량 및 유속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체의 화학적 성질하고 가격 시공성, 그건 열팽창과 수축 및 마찰장 이런 것을 고려 조건의 하나의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09페이지에 보면 간 재료의 종류가 나오는데 특성 뭐 간단간단하게 기억하십시오. 자, 주철관. 자, 주철관은 일반적으로 자, 주의할 것이 내식성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 주철은 한번 산화피막이 녹으면 더 이상 잘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주철관이 수명이 깁니다. 일반 강간에 비해서 굉장히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내식성이나 내구성적인 측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어떤 단점을 가지는가 하면 이 주철관의 단점은 주철관은 어떤 단점을 가지는가 하면 이런 외부 뭐다 충격이 어떻게 약해요. 충격이나 외부 충격 강도에나 아니면 인장 강도는 약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장의 인장 강도가 약해요. 약하고, 그다음에 충격에 약하죠. 충격에 취약한 것이 단점이고, 그다음에 다른 간에 비해서 굉장히 어떻게 무겁습니다. 네. 무게는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강간, 뭐 강간은 요새 뭐 공사용이나 뭐 이런데 뭐 아니면 스프링쿨러 이런데 많이 사용되고, 일반 강간은 뭐 급수나 이런데 급탕 이런 쪽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뭐 보통 그 강간의 특징이 있죠. 여기 보시면 뭐 1번 주철이 가볍고 인장 강도가 크다 장점이죠. 그리고 충격이 강하고 굴곡성이 좋습니다. 장점입니다. 그리고 간의 접합이 비교적 쉽다. 시공이 용이하다. 장점입니다. 그래도 근데 단점이 있어요. 부식되기 내용용수가 짧다. 바로 단점이죠. 그래서 이제 강간은 쉽게 이겁니다. 단점이, 강간의 단점은 내식성과, 이런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강간의 단점이 내식성과 내구성이 있다면 쉽게 수명이 짧다는 게, 녹슬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것이 강간의 단점이에요. 강간의 단점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자, 강간은 두께에 따라서 스케줄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클수록 간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점을 우리가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간. 연간은 한 줄만 공부하십시오. 연간은. 나보로 된 연간은. 그래서 얘는 저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2번에 보시면
산에는 강한 알칼리 약해. 그래서 콘크리트 피복시 방식 피복이 필요한 간이 연간이에요. 그래서 얘는 콘크리트 메설시 방식 피복이 필요해요. 피복이 필요하다는 거, 요것만 기억 포인트 잡아두십시오. 그리고 동간 종류 중에, 자, 동간도 뭐 시험에 이미 많이 내버렸어요. 자, 동간은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자, 타입이 세 타입이 있습니다. K타입, L타입, M타입. 이세 가지 타입의 동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두께가 두꺼운 것은 이겁니다. 이리 갈수록 간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K타입이 제일 간의 두께가, 자, 간의 두께는 K타입이 가장 두껍다는 측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은, 자, 스테인리스 강간. 자, 스테인리스 강간은 일반적으로 강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 스테인리스 강간인데, 강간은 내식성과 내구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철에다가, 자, 이런 크롬이나 뭐 니켈 같은 거죠, 등을 함유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첨가해서 함유해서 만든 것이 스테인리스 강간이에요. 그래서 이를 첨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내식성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내식성과 이런 내구성이 우수하죠. 내구성이 우수한 것이 스테인리스 강간이 됩니다. 내식성이에요. 그리고 그럼 일반적으로 이것도 우수하지만 강간에 비해서 뭐도 크다? 강도도 커요. 강도가 큽니다. 강도가 크기 때문에, 자, 적은, 자, 두께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큰, 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간보다 경량화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강간보다 경량화를 가볍게 할수 있죠. 경량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테인리스 강간이, 자, 이 강간보다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간보다 두께가 얇아도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강간보다 경량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미관상도 일반 강간하고 스테인리스 보면 뭐가 좋게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스테인리스 제품들이 보기 좀 반짝반짝한 게 보기 좋죠? 양은 냄비보다 신자죠. 냄비를 사러 갔는데 스테인리스 제품하고 양은 냄비하고 둘이 비교해봐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맞죠? 그래서 미관상도 얘가 좋습니다. 미관도 좋습니다.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뭐 접합법 가지고 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두십시오. 특징을 조금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특성을. 스테인리스 강간이 자, 어떻게 되는가만, 과거에도 저겁니다. 동간도 접합법을 내고 특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스테인리스 강간이 접합법을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엔 여섯 번째, 경질 염화 비닐관. 자, PVC관이죠. 경질 염화 비닐관. 비닐관 PVC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질 염화 비닐관은, 자, 그 특징이죠. 뭐 가격이 싸고 가벼우며 경량이죠. 마찰 손실 적고 내산성 내알칼리성이고 전기 제련성 크죠. 다 장점이죠. 그래서 1번, 2번이 장점이에요. 1번, 2번이 장점이고, 자, 단점이 열팽창률이 크고 충격에 약한 단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고온, 저온 다 약해요. 저온에도 약하고 고온에도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하 많이 내려갔을 때 PVC관, 플라스틱관 어떻게 됩니까? 탁 차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넘겨보시면
여기 접합법 방법에서 냉강공법과 열강공법이 있는데, 자, 냉강공법에 쓰는 것이, 자, 두 가지가 있으면 TS식 이염이 있고, 이것이 뭔가 하면요, 접착제 이염입니다. 접착제로 해주는 접착제 이염입니다. 접착제 가지고 있는 것을 TS식 이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무링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고무링 이염이 있습니다. 고무링 이염이. 고무링을 끼워서 하는 고무링 이염이 냉강공법입니다. 접착제를 이용해 발라가 순간적으로 갖다 넣는 TS식 이염이 접착제 이염이 됩니다. 두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간 이음류, 배간 이음류 개념이 나오는데, 자, 배간을 힐 때는 엘보나 밴드를 씁니다. 엘보 밴드를 쓰고, 분기간을 뽑을 때 T나 크로스 Y를 씁니다. 그럼 보통 T나 크로스적인 측면이죠. 크로스. 이거는 이런데, 찌꺼기가 없는 데 쓰는 게 급수나 급탕이나 뭐 난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스 뭐 이런 등등 있죠. 이런 찌꺼기가 없는 쪽에 쓴다는 게 찌꺼기가 없는 데 분기할 때 쓰고 그다음에 거기 Y 개념은 이거는 오배수 쪽에서 쓰는 게 오수나 이런 배수 관련된 오배수 설비 쪽에서 쓰는 것이 바로 Y입니다. Y. 왜 그런가 하면 오배수 쪽은 뭐가 있습니까? 찌꺼기 고용물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나 크로스 쓰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Y 형태를 써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점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다음 이제 직간 접합 시뭐 니플이나 커플링, 유니언, 프렌즈 이런 것을 씁니다. 그리고 구경이 다른 간을 접속할 때는 리두션이나 부싱, 편심염 이런 종류를 씁니다. 아니면 뭐 이경자 들어가면 다 돼요. 뭐 이경 소켓이다 이런 거. 이경자 들어가면 돼요. 이경. 이경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구경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편심이염 나오죠? 편심이염. 자, 편심이염은 수평배관 쪽에서 뭐 응축수나 이런 고임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편심이염 개념이 됩니다. 편심이염. 그럼 편심이염 쪽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평배관 쪽에서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밑에를 수평을 맞춘 거예요. 그럼 이음을 이렇게 하는데 반경을 이렇게 놨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써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쓰면 여기에 중심 축선하고 여기에 중심 축선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편심이 됩니다. 편심이요. 그래야지 배관 속에 물의 고임이 없다는 겁니다. 고임을 방지해서 이 편심이염을 쓰게 됩니다. 그럼 편심이염은 기억하실 것이 종류는 많습니다. 편심이염 종류들은 그래서 편심 이런 이경 편심 이경 리두셔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편심 리두셔라든지 리두셔나 아니면 편심 뭐 이경 T라든지 편심 이경 T나 편심 이경 엘보 같은 경우 구경이 다른 엘보나 이런 것들이 편심이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명심하십시오. 어느 쪽에서 쓴다? 수평배관 쪽에서. 그럼 만약에 뭐 이렇게 썼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중심축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이,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물이, 여기 큰 간에 물이 염인데 고일 수 있죠? 응축수거든요. 고임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수평을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수평 배관 쪽에서 쓴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배관의 말단부에는 플러그나 뭐다? 캡이 있습니다. 캡. 그리고 513페이지, 이거는 끝났어요. 배관 부식은. 그리고 넘겨보시면, 514페이지에 보시면, 밸브 및 부속기구가 나옵니다. 부속기구. 자, 슬루스 밸브, 일명 게이트 밸브라고 합니다. 슬루스 밸브, 일명 게이트 밸브. 그래서 이거는, 자, 이 유체의 마찰 저항 손실이 가장 적은 밸브가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입니다.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무슨 밸브? 스톱 밸브. 일명 스톱 밸브면서 영어로 글로브 밸브죠. 스톱 밸브. 스톱 밸브. 글로브 밸브. 공같이 생겼다 해서 둥근 구같이 생긴 구형 밸브라고 다 생긴 모양이. 그래서 얘는 알아두실 것이 유체 저항 손실이 가장 큰 밸브가 뭐다? 스톱 밸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단수, 이런 폐쇄할 때 쓰는 거예요. 유로 폐쇄할 때, 닫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다 스톱 밸브 종류라고 보시면 돼. 여러분들도 어디 있습니까? 세면기 밑에 같은 대변기에 물 조르는 밸브 있죠? 그런 밸브가 무슨 밸브다? 스톱 밸브입니다. 그래서 탁 잠그잖아요. 그래서 유로를 폐쇄하는 경우나 유량의 계속적인 변화에 대한 유량 조절에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스톱 밸브가 됩니다. 근데 그 스톱 밸브 종류 중에 그 밑에 앵글 밸브를 간단히 보시면 4번에 보시면 무슨 밸브? 앵글 밸브. 자, 앵글 밸브는 유체 흐름을 몇 도로? 90도로 바꿔주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방열기 밸브나 소화전 밸브가 여기 해당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소화전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소화전의 배관에 오면 여기, 자, 밸브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배관이 오고, 밑에 뭐가 있습니까? 호스잖아요. 호스가 달려 있잖아요. 그럼 이 밸브가 무슨 밸브? 앵글. 물이 이렇게 와가지고, 물이 이렇게 와서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알죠? 호스로 이렇게 딱 바뀝니다, 흐름이. 그래서 소화제나 방열기는 흐름이 직가로 딱 바뀝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을,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꿔준 겁니다. 자, 90도 돌리는 게 아니고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꿔주는 밸브가 앵글 밸브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배관 도중이 아니라, 자, 배관하고 기구의 접속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열기도 기구잖아요? 그거 접속에 사용되는 것이, 앵글 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보시면, 자, 체크 밸브가 나옵니다. 체크 밸브. 자, 체크 밸브는, 유체를 무슨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용 밸브입니다. 얘는 역류 방지용 밸브. 그래서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이거 줄이면 이거 역지 밸브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역지 밸브라고 하는 거예요. 역류 방지용 밸브 또는 뭐 역지 밸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체크 밸브가. 그래서 반대 방향 못 흐르게 하겠다 이겁니다. 반대 방향 이것이 자 체크 밸브입니다. 그런데 체크 밸브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이 체크 밸브는 반대 방향 못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자 체크 밸브의 도시 기호가 이런 상태에서 물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한 선만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간다. 반대 방향 못 흐른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일반 밸브는 이렇게 나비 형태로 X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흐름이 흐른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16페이지 하단에 콕이 나오죠. 자, 콕은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콕 개념은. 자, 콕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0에서 90도 회전식이잖아요.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형태입니다. 돌리기 때문에 0에서 90도 회전식에서 전개 내지 전폐하는 데 쓰는데 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 종류 중에 밑에 보시면 저거 나오죠? 볼밸브 있죠? 밑에 볼밸브 있죠? 볼밸브도 90도 회전식인데, 자, 이렇게 된 거죠. 안에 볼이 들었는데 볼에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게 또 꼬려서 하는 것이 볼밸브입니다. 아, 볼밸브. 그래서 이제 콕, 그래서 이제 그 볼밸브도 뭐 별도로 나오도 콕에, 콕하고 똑같은 개념인가요? 콕하고.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517페이지 보시면 가마밸브. 자, 가마밸브는 고압의 뭐 전기를 저압으로 줄이는, 그래서 압력을 조절해 주는 밸브가 무슨 밸브? 가마 밸브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이너는 뭐 출제가 되었습니다. 쉽게 이거는 여가 장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가 장치. 그러면 보통 흐르는데 보통 여기에 뭐 세부석이나 모래나 이런 게 있으면 기계에 안 좋죠. 그래서 그걸 미리 사전에 여가 장치다 보시면 돼. 여가 장치 스트레이너는. 그래서 스트레이너의 도시, 이것도 뭐 출제했습니다. 스트레이너는 도시기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트레이너는 이 상태에서 S자를 쓰면 됩니다. 여기 스트레이너의 도시기호가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넘겨서 페이지 518페이지 보시면, 자, 배관의 도시기호 개념이 나옵니다. 도시기호. 그래서 거기 공기가 A고 가스가 G 뭐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배관의 색채에 의한 식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가스가 시험 출제가 됐습니다. 가스가 항색인데 검정색에서 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관의 도시기호 중에 급수관 출제를 했습니다. 자, 출제한 거는 보지 마란 뜻입니다. 급수관 출제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수 쪽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배수 쪽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십시오. 배수관 쪽은 봐두세요. 배수관. 배수관은 실선이에요. 아니면 드레인의 약자 D를 써도 돼, 이렇게. 드레인의 약자 D를 나타내고 되고, 그 다음에 통기관. 자, 통기관은 여러분들 점사 아니면 벤트 약자 V를 쓰시면 되는 게. 그래서 봐두세요. 배수관 낼지 통기관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소화 519페이지 상단 소화에서 소화 수관 출제했어요.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 돼요. 급수관도 제일 처음에 있는 거고 소화수관도 제일 처음에 있는 것만 냈어요. 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본 페이지 519페이지 보시면 연결부속 도시기호 하단 있죠. 거기에서 나사 삽입형 이용해서 프렌즈 나옵니다. 그래서 프렌즈 기억해 놓으시고, 자, 프렌즈는, 자, 양쪽 크기가 동일 크기예요. 자, 요렇게 나타나는데, 요렇게. 여기 프렌지 도시기호입니다. 여기 프렌지 도시, 이거 프렌지. 자, 프렌지는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돼가지고, 배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패킹 끼워가 양쪽에 이렇게 볼트 쪼는 거 있죠? 이것이 프렌지입니다. 큰 간을 이을 때 쓰는 거예요. 원판, 디스크 두 개 딱 해가지고, 하는 이것을 프렌지엄. 그래서 프렌지엄은 도시기호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밸브나 이런 거 전부 다 프렌지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밸브들 연결할 때 전부 다 프렌지엄입니다. 이거는 쉽게 처리, 자, 여러분들이 큰 간을 이을 때 보면, 자, 쇠로 되어 있죠? 강철로 되어가 이, 이제, 한 두께는 그렇게, 이만큼 두꺼운 건 아니고, 영도 두께에서 원판형으로 돼가지고, 볼트로 쪼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면 많을 겁니다. 밖에 나가면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 프렌지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밸브나 기구 설치할 때 연결해야 되잖아요. 간하고. 그때 쓰는 이음입니다. 보시면 됐고,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적어 봐 두십시오. 페이지 521페이지에서. 자, 밸브는, 자, 거기에 적이 나왔습니다. 9번에 전자밸브, 솔로네이드 밸브가 출제돼서, 이게 9회 때 출제됐던 게, 솔로네이드 밸브가. 주공에서 낼 때, 유일하게 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자, 거기 공기 빼기 밸브 정도 한번 봐두시고, 콕하고, 공기 빼기 밸브하고, 콕 기억을 한번 해 놓으십시오. 콕. 그리고, 계기류 쪽에서는, 여기 스트레이너 있죠? 아까 가르쳐 드렸습니다. 스트레이너하고,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서모스탯을 알아두시면 돼. 자동 온도 조절기. 자, 서머스탯의 도시 기온은 요겁니다. 박스 형태에서 T야. 서머의 약자 T를 쓰면 돼. 이게 자동 온도 조절기의 약자입니다. 도시 기온. 자, 그런데, 앞전에 출제했던 부분이 그대로 출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1회 때 출제하신 분들은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졌어요. 그림 그리길 싫어한다는 게. 아, 그림 싫어하면 끝까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림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글씨로 쓰는 게 문제가 편합니다. 맞죠? 그림, 아,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최근 스타일은 그림을 안 그린다는 게. 그러면, 9회 때왜 그림이 나느냐? 주택공사에 갔거든. 아, 처음 딱 봤더니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그립니다. 자식입니다. 주택가에서 1회 시험 때도 그림이 나왔어요. 처음 시험 칠 때. 항상 자기가 처음 맡으면 열심히 합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잠시 휴식하고 525페이지 난방 및 환기 설비 쪽 하도록 하겠습니다.